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휴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여기 자연 얼음 동굴인 여기 함안하고 그 마산 진전면 경계에 있는 일명 여우굴입니다. 여우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차가운 냉풍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잠시 피서하러 왔습니다. 여기 온도를 한번 바깥 온도하고 안에 온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도로인데 33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산이 한 7분 능선쯤 되는 곳입니다. 근데 33도 나오고 지금 이제 해가 떠가지고 기온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동굴 안에 온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예, 벌써 동굴 입구에 가는데 서늘한 바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보시면은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그런 비밀 피서지입니다. 비밀 피서지. 사람들이 막 자리도 깔아놓고 했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안온 모양인지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 바람이 엄청나게 나오죠. 예, 풀이 막 흔들릴 정도로 나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안이 지금 동굴인데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위험하다고. 혹시 이제 돌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온도를 한번 찍어볼까요? 저 동굴 안쪽에. 예, 보이십니까? 5도. 하하, 상당히. 7도, 저 안쪽에 찍을수록 더 낮게 나옵니다. 어우, 4도까지 떨어지네요, 4도. 야, 대박입니다. 제가 지금 온도계 들고 있는 손이 약간 시렵습니다. 엄청나게 춥네요. 완전 거의 얼음바람입니다, 얼음바람. 예, 3도까지 나오네요. 오, 3도. 저 위에 한번 찍어볼까요? 2도, 1도. 야, 안에는 더 들어가면 얼음 녹을 것 같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도. 야, 2도. 1도. 와, 이 대박이네요. 1도. 완전 지금 그냥 이 바람이 완전히 그 에어컨 틀면은 그 아주 차갑게 나오는 그 바람보다 더 차갑습니다. 야,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끼도 거의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 동굴 근처에는 풀이 없고, 위에 풀이 있는데,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풍속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 막 풀이 흔들리죠? 아주 멋진 피서지입니다. 예, 여기, 뭐 이름난 곳은 아니지만은 여기 산 정상에 아주 멋진 동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우가 옛날에 살았다고 해서 여우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참 피서하기 좋습니다. 천연 동굴입니다. 천연 동굴. 예, 주위는 보시면은 여기 산 거의 7분 능선쯤 됩니다. 예, 여기 함안에 여왕산 바로 아래쪽입니다. 예, 일제시대 때 여기 금광 이런 것도 많고,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굴에는 아주 깊고 끝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반대편하고 좀 뚫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나오지 싶습니다. 어우, 춥습니다. 이제 물도 뚝뚝 떨어지네요. 자, 여러분, 이런 시원한 곳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위치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